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동하면서 관찰한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는 옥외 광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옥외 광고가 실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옥외 광고가 줄어든 것이 아주 현저하게 느껴질 정도고요. 그럼 또한 가지는 지하철을 이렇게 환승하면서 대부분 지하철에 그 광고들이 대부분 비어 있다는 것. 단 예외적인 경우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만 예외로 하고 대부분은 비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옥외 광고 자체가 갖고 있는 광고 효과, 주목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광고 물량을 유튜브와 같은 그런 동영상이나 영상 이미지 쪽으로 돌리고 일종의 그런 옥외 광고 노출을 통한 그런 광고 물량을 줄이지 않겠냐는 부분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생각보다도 광고 투자 대비 매출 증대란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고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 내수 침체, 매출 감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고객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소득이 정체 내지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을 살거나 서비스를 사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의 비중이 높은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렇게 수십 년간 철옹성 같은 철벽 같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던 옥외 광고들이 정말 요제 잡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그이와 같은 그런 옥외 광고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사의 냉엄한 법칙을 다시 한번더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